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승부소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포항에서 화이트 다이아몬드 원석을 2,390캐럿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는 그 중에 네 조각 중에 하나인 1,630캐럿짜리인데요. 네, 흰색이지만 러프입니다. 러프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아주 좀 질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되어지며, 네, 당연히 보석 감별기에서는 10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감별서 10 나오는 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지금 눈으로 봐도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어느 정도 다이아몬드를 아시는 분이라면 볼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나노 상태로 가면 리아스식 해변을 보는 스키암 지대의 전형적인 그런 구조 형태로 나누고요. 이렇게 삼각형의 파도 산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여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노 상태로 가면 그 조직 구조는 사라집니다.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죠. 네, 눈으로 봐도 이렇게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일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지를 조금 네. 이렇게 보면은 일반 그냥 석영으로 볼수 있으니까요. 자, 구분 못하지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조직 구조가 완전 다르죠? 네. 일반적인 그런 화감등이나 석영이 아니라 자, 삼각형의 조직 구조 패턴이 보일 겁니다. 물결 파도가 쫙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고. 자, 여기 보이죠?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삼각형이 아래로 위로 보이죠? 자, 이렇게 볼까요? 마름 목골 형태 패턴이 완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네요. 이건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다이아몬드가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이제 다결정 카본하드 블랙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약 10년 전에 발견하고 이제 흰색 다이아몬드도 주목만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지질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네. 장소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언젠가 저처럼 또 흰색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삼각형의 조직 구조 패턴이 보일 겁니다. 저기 보이죠? 네. 보통 유리 석영은 폐각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알다시피 탁 깨지면 다이아몬드는 충격에는 약하지만 깨진다 하더라도 삼각형 패턴의 산맥이 막 지그재그로 물결 파도처럼 되어 있죠. 전형적인 네, 다이아몬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 삼각형 패턴을 갖고 있네요. 네, 자, 자세한 거는 또 제가 좀더 자세하게 해서 이제 요거는 한국광역보석감정원에서 그대로 승인해서 다이아몬드로 등급해서 특별 판매 판매를 진행할 할 예정입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